어떻게 600만, 축가가 600만 원이야? 라는데, 누가 어떤 새끼가 저한테 600만, 제가 600만 원 받는답니까? 600만 원이면 저 안 쓰죠. 예? 멜론에 1위 한 번씩 찍어봤던 그런 가수들이 600만 원 받고 축가하죠. 제가 어떻게 600만 원 받고 축가랍니까? 말 같단 소리 하고 있네, 정말. 예. 폴가이즈 미션 받자고? 아, 부킹 많아진다면서요 이제. 컴퓨터 켜라. 300이면은 매수 가능하냐고. 시원하게 공개할게요. 예, 맞아요. 저 축가 한 곡에 300입니다. 의미 있죠. 돈 주고 왜 불름 그러는데 팬심이지 팬심 팬심. 아니 그리고다가 저 뭐 저 진짜 돌아다니면 사진 많이 찍습니다. 생각보다 오죽하면 최근 보고 너 혹시 노래하는 코트 아니세요? 그랬대잖아. 아니에요? 발라드 가수들도 두 곡에 400이던데. 아니 누가 여러분들 축가 저 시키라고 칼 들고 협박했어요? 누칼협? 예? 누가 코트 쓰라고 누칼협? 왜 그러세요? 가격이 창렬이니 많이. 아니 결혼할 일도 없는 양반들이 뭘 그게 비싸니 싸니 그러고 있어요. 누칼협? 장난 아니고 300이냐고? 어 진짜 300. 어 장난하는 줄 아나? 아니 그럼 내가 아침부터 그 축가 준비하고 옷 준비하고 그러고 SRT 타고 가가지고 그 노래 불러주고 뭐 그럼 아 노래도 연습해야지 그쪽에서 신청하는 곡으로. 헐 씨발 러브 딜리버리가 아직 안 지웠네. 내가 지워놔야겠다. 몇 곡이에요? 세 곡. 예, 뭐 세 곡, 세 곡은 에바고 두 곡은 상관없죠. 한 곡이건 두 곡이건 이거죠. 예. 삑사리 나면 할인해 주나요? 아이 왜 그러십니까? 그 씨발 정말. 에? 재수없는 하세요. 오늘은 너무 시간이 빨리 갔다 그죠? 오늘 뭐 희한하게 시간 빨리 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아니 뭐였다고 5시냐고 한 거 없잖아. 별로 한 거 없는데. 예. 제가 오랜만에 좀 솔방해서 그런가? 시간 녹았어 진짜로. 아니 나 짜증나.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니까 이제 7시간 방송하는 게 익숙해져 버렸어.
오늘 재밌었다고. 그러니까 오늘 토크 한 게 많았는데 이런 거를 좀 영상각을 잘 잡아주면 좋을 텐데. 친구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고등학교 때 처 맞은 이야기, 자연스럽게 뭐 관계에 대한 이야기, 목포 이야기 이런 것들 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그냥 저기 하이라이트 채널 올려주면 참 좋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니 랄프야? 올려도 되죠. 어? 올려도 되죠 이런 거. 근데 녹음기기 때문에. 녹음기. 네. 이미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예전 영상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뭐 형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형 채널인데요. 그러면은 냉정하게 생각하면 아니지. 일단 조회수는 존망할 것 같긴 한데. 아 하지 마 그러면. 예. 조회수 좆박을 것 같으면 하지 마. 예. 조회수 나오려면은 형이 그 이제 얘기하면서 그 학창시절 친구 전화해가지고 욕을 먹었어요. 조회수가 나오는데. 예, 그런 액션이 없다 보니까. 밋밋하죠 솔직히. 그래요? 가위 갖고 장난치라고 누가 칼 갖다 협박하냐고? 아니 누가 협? 아니 왜요? 어이 나루토 수리검 그만 돌려라. 저는 원래 칼로 등을 긁어요. 원래 진짜로 등에 저기 굳은 살이 많아가지고 옛날에 칼빵 많이 맞아가지고 뒤에서 칼 많이 맞았어요. 예. 전지 조포 시절 때. 예. 한 번 더 들어오면은 그 하루 방송에서 이제 소통하고 뭐 썰푸는 부분들을 묶어가지고 오늘 하루 방송치 묶어가지고 그걸 편집해가지고 이제 꾸준하게 올려보면은 또 그건 또 그것마다 매력이 또 있으니까. 돼지 소리 빙진적기. 코트에 뭐 그런 거. 뒤에서 지옥에 똥만 쳐맞으셨을 것 코트 같은데요? 코트 썰부 딸이 그런 거? 그래, 그럼 괜찮다. 어째 편집자 이제 3명이니까 이제 곧 4명입니다. 곧 4명이야? 유튜브 살리자. 씨발 나같이 재밌는 제발, 사람이 제발 살려주세요. 나 같은 재밌는 사람이 아프리카에서만 썩을 수 없어. 그 유튜브가 잘 돼야 개 취급 안 당해. 시청자 1000명이 보건 500명이 보건 유튜브가 잘 나가면 아무도 개 취급 안 해. 나 좀 달달한 거 하나만. 그래 코드모 레알 가자. 어? 군이야? 군아 너 또 술 처먹었지? 야 아뮤서 MC 네가 하고 싶으면 해. 너 왜 내가 아뮤서 하고 나서 아뮤서 망했다고 막 그렇게 어? 저 정치하냐? 저 웃기는 새끼라니까 저거. 아뮤서 MC 네가 하고 싶으면 해. 저 새끼 웃기는 새끼야. 어. 내가 언제? 아니라고? 너 지금 어디야? 아뮤서 북한이요. 어. 이노랑 합방했어? 아 이노 집이겠네. 아. 아 그래? 아니야? 그래요? 몰랐어요. 근데 사실 별로 할 말 없어서 한 거예요. 사실 별로 할 말 없어서 한 거예요. 예. 요즘 교류가 너무 없다 보니까. 예. 예. 뒷담화 왜 깠냐고?
안 깠어. 아, 또 뭐 할 말 없으면 맨날 뒷담 깠냐 그러네. 내가 네 뒷담을 왜 까? 어이가 없네. 야, 내가 뒷담을 왜 까냐, 구나. 어? 주영이 착한 애야, 잘해줘. 어, 아무 사이도 아닌데?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저 방송 저기 한 거지. 내가 또 하다 보니까 좀 가까워진 거지, 친해진 거지. 근데 나 진심 네 방송 보고 엄태웅 성명준 살 떨리게 기대됨. 인정. 근데 성명준 아저씨가 안 하려고 한대. 보니까는 뭐 방송을 하면 안 되고 뭐가 어쩌고 어쩌고 뭐 그들끼리 어떤 그 뭐 좀 자존심 싸움 같은 게 있나 보지. 학창 시절 때 군인은 어떤 캐릭터였을까? 내가 봤을 때는 뒷자리 같은 데서 막 저 드래곤 라자나 묵향 같은 거 보면서 뒤통수 뒤지게 처맞았을 것 같은데. 전마가 내가 봤을 때 MC 실력이 좋아지고 말빨이 살고 이렇게 된 이유는 예능 프로그램을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 야, 나도 그게 근데 그렇게 조회수 잘 나올 줄 몰랐어. 그래, 진짜 이렇게 조회수 잘 나올 줄 알았으면은 좀 막 준비하고 좀 더 그렇게 할걸. 그지? 썸네일로 그래도 억울하더라도 야무지게 끌어가지고 성지업 창단보다 더 잘 나왔어, 조회수가. 기훈이한테 뭘 발려 발리기를 봐준 거지. 걔 죽을까봐. 어? 가정이 있고 와이프도 있는데 와이프 있는 데서 클레멘타인 마냥 뒤지게 패려버릴까? 기훈이 팰까? 아니잖아. 봐준 거지. 걔도 나름대로 적인데 가장인데. 말 섞는 거지 너는 휴. 진짜로 봐준 거지. 그게 리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 진짜 그 와이프도 있었고 여러 또 저기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진짜 곤죽이 됐어 봐. 큰일 나죠. 예. 아, 어떻게 보면 그냥 저기죠. 예. 역시 코트 맥꼬리가. 진짜 제 주먹이 보고 싶으면 길에서 저한테 시비 한번 걸어보세요. 진짜로. 예. 나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세아야. 길거리에서 시비 많이 걸리잖아. 난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나에게 일어났으면 어땠을까? 벌써부터 막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더라고. 오길에 안 나간다는 마인드. 그래서 저는 진짜 패버려요. 예. 저는 진짜로 전 성지고등학교 때도 말 없었어요. 예. 애들 임플란트 합의금으로만 내가 2억 8천까지 썼거든요. 예. 왜냐면 난 이제 앞니 두 개부터 뽑고 시작하니까. 야, 나 광우 상사 들어갈 건데 넌 마음 있음? 그래서 와인잔으로 이제 포도주 싹 이제 따라가지고 바로 마셔버리죠. 광우 상사 들어간다고? 광우 상사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군인은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로 바퀴벌레 같은 놈이야. 생존력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 진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종겜하면서 얼굴 죽을 상 쓰면서 별풍 안 터지는데 어떻게 했는지 방송해가지고, 그러니까 어거지로 그냥 진짜 막 이기심으로 방송하더라고. 새벽 시간에. 야, 나 그거 보고 나서 이 새끼 맛이 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생일 때부터 해가지고 풍선 야무지게 받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막 와, 지금 활동량 봐봐요. 미친놈이죠 저거. 진짜 정말 최고는 인방에서 최고는 강한 자가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오래 가는 자가 강한 거예요. 최군 봐봐요. 미친놈 아니에요? 아미소 때 그때 저 뭐야 뭐 몇 주년 해가지고 은비들 싹 다 모였을 때 그때 그냥 예? 슥 이렇게 스캐너로 누구누구 섭외할지 싹 봐놓은 다음에 지금 은비들 싹 다 모아가지고 거의 음악 예, 음악 카테고리 예 은비들 데리고 광우상사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와, 나 그렇게 해가지고 풍선 빨아먹는 거 보고 진짜 나 솔직히 존경스럽더라고요. 저는 죽으나 사나 솔방이에요. 가끔씩 주영이랑 하는 그런 합방인데 얘는 진짜 존경스럽고 사실은 친구지만 형 같은 놈이에요. 예, 네. 진짜 미친놈이야. 저는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은비도 모아가지고 뭐 자리 세팅하고 뭐하고 노래 부르고 수빈이 앉혀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양쪽 사이드로 보고 이제 NC 보면서 와 그걸로 막 4만 개, 5만 개 막 이렇게 빨아먹는 거 보니까 야. 더 칭찬 그만하십시오. 헐겠다. 예. 네. 보고 느꼈죠. 예. 네. 바퀴벌레구나. 진짜 오래 간다. 예, 네, 그런 거 느꼈습니다. 예. 네. 여러분, 이게 칭찬으로 보여요? 칭찬이지. 레알 칭찬이지. 예. 네. 윤태훈식입니다, 이게. 대부분 진짜 대단한 거죠. 또 이제 팝이 만들고 베비 만들고 BJ들 이렇게 하는 그 오작 교육을 하면서 한 플랫폼에서 진짜 꾸준하게 해가지고 지금 저 위치까지 가는 거는 저라면은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최고죠. 예. 들어가구나. 들어가라. 지금 아마 벽풍선 한 80만 개인가 받았을 거예요. 저는 50만 개 받으려고 정말 기를 쓰고 여러분들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으면서 어떻게든지 진짜 50만 개 채우려고 진짜 저기 하고 있는데. 근데 솔방인데 3만 개 넘게 받은 거 보니까 열쳐봤네. 아이, 근데 너가 훨씬 더 적이지. 너 저기 뭐야, 출연료 같은 거 안 주잖아. 자기가 다 먹는 거야. 8만 개, 10만 개, 11만 개, 17만 개 이런 것들은. 그게 부럽다, 나는. 나도 너처럼 인싸기질을 가지고 해야겠다. 준다고? 진짜? 와. 야, 많이 바뀌었구나. 저요? 저는 안 주죠. 예. 대형 매스컴에 보도시켜주는데 내가 오히려 받아야 될 판인데 내가 왜 줍니까? 아, 그래야 되는구나. 야, 좀 많이 좀 알려주라. 정말 어떻게 보면 너는 네가 가는 활로를 개척했잖아. 불과 3주 전에만 해도 고민이 존나 많아 보였는데 잘 풀어나가는 거 보니까 대단해. 예. 네. 최근한테 부러운 건 그거예요. BJ들 간의 어떤 관계를 잘 융화시켜가지고 어디 껴도 1인분은 하는 거. 예. 100 벌면 50 쓴다는 마인드야? 진짜? 너 진짜 생각보다 괜찮은 놈이구나. 나 너에 대해서 좀 오해했다. 아니, 그 내가 이간질 당했던 그 글 생각하니까는 좀 그랬거든. 내가 좀 꽁했었거든. 근데 진짜 멋진 아이다, 너. 요즘 영민이가 나올 줄 먹방 때 와서 천 개씩 쏘면서 전자녀 쏘면서 이죽 빼는데 속으로 죽이고 싶음. 아, 영민이 글마 저기 뭐야, 지코 형 밑으로 들어갔잖아. 그지? 춤추고. 근데 그 영민이 글마가 춤을 잘 추던데? 너 근데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광우상사 광우상사 하는 거 장난으로 하는 말 아니니? 테이블 V자로 놓고 거기 가운데 나가가지고 BGM 나오면 거기 춤추고 네가 한다고? 구라 같아. 못해. 안 하지. 뭘 어찌 껴. 어찌 끼는 게 척척하지 마. 안 하지. 네 성격 이걸 어떻게 하니. 그치, 가오가 있지. 윤태훈 다이어트 킹 나가는 소리야 너? 나중에 한번 저 뭐야 그 같이 뭐 하자. 우리는 뭐 서로 출연료 같은 거 안 줘도 되잖아. 어? 같이 뭐 하나 해. 나 이번에 큰 고민했어. 그러고 결정한 거야. 내가 편하면서 내가 잘 좀 편하게 융화될 수 있는 그런 방송하고 싶어. 같이 하나 하자. 하나. 응? 그거 어떤? 전국의 마사지 업체 찾아다니는? 받을 텐데. 태우이는 오늘도 새벽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휴, 개새끼야. 정말 개새끼네. 어? 정말 개새끼네. 우리 방송에서도 금지어 걸어놨는데. 고시경 받을 텐데. 개인 솔방을 그렇게 방송을 재밌게 좀 해봐라. 응? 그나 개인 솔방을 그렇게 재밌게 좀 해봐. 어? 아, 나 그냥 진짜 합방. 선 넘지만 시발려나. 아, 근데 나 진짜 합방은 군이랑 할 때 존나 편하고요. 예. 같이 뭐 좀 하자고 내가 얘기도 했었는데 뭔가 나랑 하면은 우리 쉽게 이도 아니고 뭘 자꾸 뭔가 시너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어쩐 건지 나를 저기를 안 하더라고 섭외를. 아 진짜로 같이 하면 좋은데 군이랑 둘이 앵글에 나오면 좀 뭔가 좀 그런가요 여러분들? 내가 빨아먹을 게 없나? 왜 나 요즘 풍력 괜찮아. 이제는 풍을 나도 이제 좀 밝히기 시작해서. 아니, 말은 바로 해 되지야. 뭐라네 같이 해야 되는데 니도 말만 하고 구체적인 게 없잖아. 아 그래? 그 수빈이 버리고 그 옆자리 내가 갈게. 장난이야. 아이 구라야 구라고. 군이랑 군이 스튜디오 가가지고 방송 오랜만에 하고 싶어 진짜로. 군대 마사지 체험하자. 채소랑 칠이랑 모시고. 그러면 너가 세븐 역할해. 미친. 군이가 지금 와가지고 술 얼큰하게 취한 상태로 와가지고 저희 방에서 놀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전마 지금 행복해요. 올해 이번 달에 100만 개 찍을 수 있어서. 예, 여유로운 상태라 이거예요. 여유롭지 않으면은 이게 힘들어요. 예, 전마 요즘 행복합니다. 이번 달에 생일 껴 있었고. 계절 좀 했습니다. 유유 죄송합니다. 게이분들 종방 되세요. 빠잉. 그래 들어가 구나. 고마워.
오늘은 경매 안 하고 그냥 바로 저기 할 거예요. 오늘 이제 저 디프리로 뭐 게임 방송 좀 하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슬슬 뒷담화 하겠지 하고 박재는 지금. 미친 새끼네. 가이 새끼야. 사실 깔 게 없죠, 진짜. 갔어? 근데 뭔가 운영자님들한테 그 가호를 받고 이런 거 보면은 부럽더라고. 진짜로 회식 자리 같은 데서 느꼈어요. 다른 BJ든 BJ끼리 갔는데 운영자님 차 타고 같이 이동하고 부럽더라고. 운영진들이랑 친한 거 본 게 그게 제일 좀 부러웠어. 그니까 사회생활 잘하지. 잘하고 하니까 저 뭐야 힘든 것도 금방 이겨내잖아. 근데 일단은 나는 좀 솔방으로 더 뭔가 그렇게 해놓고 가끔씩 합방하고 큰 욕심은 못 부릴 것 같아요, 솔직한 말로. 여기서 BJ들 막 3명, 4명 모아놓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 쉽지 않죠. 저번에 서윤이랑 했던 것도 사실은 애들이 편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지. 뭐 또 잘라 그러면 머리 아파요. 저는 진짜 구라가 아니라 솔방이 편해서 편한 길을 이제 택한 거지. 그런 거죠.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DJ 최소진? 아, 배그 하시는 분이네. 반갑습니다. 오늘 근데 곤약 방송이라 그러는데 곤약 나는 사실 뭐 이거저거 많이 했는데 그렇게 시간 보내는 것도 뭐 그게 꼭 꽉 찬 방송이 아니라 오늘같이 그냥 내가 입 술술 잘 풀리고 이런 날도 재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내 중심적인 생각인가요? 오늘 시간 잘 간 것 같아요. 너무 빨리 갔어요, 진짜로. 컨디션 좋고 아가리 잘 풀리는 날은 굳이 뭐 이거저거 막 하지 않아도 시간이 금방 가니까. 예. 워낙에 나 혼자서 주저리주저리 떠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니죠. 솔직히 내가 봤을 때는 합방을 좀 더 늘리긴 해야 돼요. 뭐라도 짜서. 그렇지 않아요? 뭐라도 짜서 합방을 좀 늘리긴 해야 돼. 이제 막 학고역 캠이랑 하고 이런 거 이제 그만하고.
그쵸. 메이저랑 접촉 있었으면 좋겠다고? 최소 누구급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최소가 어떻게 철굴수야? 좀 더 낮춰봐요. 솔직히 철구나 다 부담스럽죠. 왜냐면은 팬덤이 워낙 좀 세고 팬덤이 워낙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불러서 뭐 하려 그래도 내 의지대로 안 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예. 그쵸. 맞아. 시조세? 시조세도 스타판에 저기 하지 않아요? 아 그래 뭐 K랑은 진짜 뭐 한번 뭐 짜서 하면 좋긴 할 텐데. 예. 스타크래프트 빼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스타크래프트 없고 그냥 저 토크 캠방에서 이렇게 방송하는 좀 그런 BJ 누구 있어요? 박퍼니? 족 뱃소 영남? 오동지 점천수? 빌런 초대석해서 오동지 점천수나 초대해. 오동지 점천수. 색다른 조합이긴 하다. 유튜브적으로 좋겠다. 점천수만 데리고 해도. 그 유튜브 강 나오는 사람으로 틱톡커들 좀 초대하고 싶다. 카강 아저씨. 일단은 그러면 어그로 끌릴만한 거 좀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이번 달 50만 개 진짜 딱 채우고 좀 하고 싶은 방송 해보겠습니다. 예. 네. 섭외를 좀 해보죠. 근데 앞으로 뭐 하겠다, 뭘 좀 바꾸겠다, 뭐 해보겠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웬만하면 안 드리고 싶어요. 예. 갑자기 어느 날 엄태웅이처럼 잡혀갖고 그냥 그렇게 해야지, 갑작스럽게 해야지 사람들이 재밌어야지. 뭔가 하겠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말만 해놓고 실천력 없으면 안 하는 것만 못해요. 항상 그렇더라고. 시청자들한테 뭔가 뭐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그날 그날 때우려고 구체적인 계획도 실천력도 없이 그렇게 하느니 말을 안 하고 그냥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50만 개 딱 채우고 제가 생각해 볼게요. 예, 뭔 말인지 알죠? 오히려 자기 살 깎아먹는 짓거리야. 예. 족같지 시청자들 입장에서도.
이 새끼 뭔가 보여줄 것처럼 행동해놓고 뭣도 없으니까. 아무튼 이제 타비제이 뭐 유튜버 얘기 이제 그만하시고요. 예, 저한테 오롯이 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시 36분이네 이거 씨발 뭐 게임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하지 맙시다 그냥. 예, 이거 30분 남았는데 뭐 하겠어요. 예, 에바죠? 하지 맙시다. 예. 소통해. 그게 맞아. 컴퓨터 끌게요. 곤약년이라고? 뭘 곤약년이야? 금요일도 하고 토요일도 하고 일요일도 방송하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이거 보면은 그런 말 나한테 못할걸? 내가 진짜 궁금해서 봤다. 자 봐요. 놀라운 거 보여드릴게요. 토크캠방 가봅니다. 자 토크캠방 왔죠? 자 토크캠방 카테고리. 저기 어떻게 보지? 이번 달 풍력으로 해서 봅시다. 토크 캠방. 자, 1등 지코형. 근데 사실 토크 캠방으로 해갖고 저 모든 BJ를 볼 순 없어. 근데 내가 이것만 보여주고 싶어. 시간 봐요, 시간. 9월 총 방송 시간. 4일 5시간. 3일 12시간. 16일 7시간. 잠깐만. 16일? 저건 방송 안 끄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녹방 돌려놓은 거잖아. 아 노방송 노방종으로? 한 달 노방종? 아 그죠 그죠? 오케이. 4일 11시간, 4일 3시간, 1일 13시간, 2일 13시간, 4일 2시간, 4일 15시간. 보세요. 지금 저기 노방종 하는 사람 말고 4일 14시간이 지금 최대예요. 4일 14시간 최대. 자 넘는 거 있나 볼게요. 4일 2시간 했죠. 4일 2시간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98시간이고요. 98시간 7로 나누면 14입니다. 자, 보세요. 4일 17시간 있죠. 4일 14시간 있죠. 그쵸?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15일 기준 하루 빼고 형 7시간 한 거예요. 하루에 평균적으로 뭘 말하고 싶은 거냐? 키우 더 열심히 할게요. 네. 그러니까 쉬는 날 빼고 14일 동안 한 거예요. 하루 7시간. 그래도 내가 두 손가락 안에 들어가지 않나요? 아 형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하루 7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14일 동안 한 거라고요. 안 쉬고. 예. 고맙습니다.
코트야 너는 딱히 컨텐츠가 없잖아. 다들 곤약 방송은 안 한다 라고 하는데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왜 이렇게 엄격하지? 예, 나 이제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랑 기싸움하는 그런 시기는 지났다고 보거든요.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왜 이렇게 엄격하지? 존나 엄격해. 가만 보면은 예. 아 씨발 열심히 하겠다. 진짜 한번 진짜 언제 날 잡아가고 나 14시간 때려드릴게요. 그것도 실내 방송으로만. 예?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아니 예. 그런 말 아니 할 수 있어. 14시간 뭐가 어려워. 할 수 있죠. 아니 지금 막말로 얘기해서 딱 해 뜰 때쯤에 그냥 바로 헬멧 쓰고 바이크 타고 우와 해가지고 가가지고 어디 가서 뭐 국수 처먹고 맛있는 거 먹고 카페 가가지고 그냥 이제 배 뚝 내밀고 배 뚝 내밀고 그냥 야방 저기 어 핸드폰 나 비추면서 배 뚝 내밀고 아 날씨 좋네 이러면은 씨발 14시간 방송인데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 실내라 그랬잖아요. 어 근데 실내 방송은 이제 게임 방송을 또 합해야죠. 어 우리 게임은 실내 방송이 뭔지 모르노.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행동으로 좀 보여줘라. 시청자를 기대하게 미리 뭐 말 안 할게요. 그러니까 저걸 하면 안 돼. 저거를 저걸 하면 안 돼. 8월 달에 진짜 시간 길게 하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햇빛의 영향이 강했죠. 존나게 더웠을 때라서 강제로 집에 있을 수밖에 없었죠. 지금도 더워요. 덥죠. 예. 저 아직도 에어컨 틀어놨는데. 민심도 술 잠재울 겸 떨어지는 개자식들 허쉴. 예? 폴가이즈요? 좀 있으면 이제 아주머니가 오시기 때문에. 아 맞아 아주머니 오시면은 욕하면 안 돼. 아주머니 오셨는데 야 이 개새끼야 씨발로마 이렇게 욕하면은 에바지. 아주머니께서 저를 부르신 다음에 혹시 막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시냐고. 아 진짜? 저한테 욕을 하니까요. 방송에서 욕 많이 하니까. 사장님 무섭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사장님 무섭다고? 예. 네. 뭐라 그랬어 그래서? 예? 뭐라 그랬어? 원래 저를 하신다고 얘기. 방송이니까 그렇다 그래 얘기해줘야지. 이해했어요. 어떤 일 하죠?